2018년도 1월 27일 코스피 코스닥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정확히 치고 있습니다. 연일 아주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네이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서 이미 종합주가가 1900포인트 찍을 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이 올 것이다. 1900포인트 재작년에 찍었을 때 이번이 종합주가 바닥의 마지막이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은 은행에다가 담보 설정을 해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라.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미 재작년서부터 누차 붉은 태양 접니다. 카페 방장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10년 대운이 이제 곧 오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본인에게 중대한 변화의 변곡 구간이 되는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고 거론을 했었던 그 일이 지금 실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그리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 2016년도죠. 1800포인트를 찍을 때입니다. 이 구간에 마지막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마지막 바닥이 지금 잡히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파트값이 폭락을 하는 시대가 곧 올 텐데 아직은 아니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에다가 올인해라. 자, 집이 없다. 그런데 전세는 살고 있다. 그러신 분은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카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상대로 전세 1억이든 6천이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방으로 옮기고 그 돈으로 주식을 주워 담아라. 나는 부동산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런 분은 애기 돌반지라도 다 내다 팔아라. 결혼반지라도 다 내다 팔아라. 애들 돌반지 돈 몇 푼 되겠습니까? 그래도 꽤 모아놓은, 그래도 꽤 받아놓은 사람들은 뭐 한 2-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이라도 그냥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두지 말고 내다 팔아라. 결혼반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파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결혼반지 상징성이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던 이유는 나중에 돈 벌어서 애들 돌반지 10배로 더 사주면 된다. 집사람한테 해줬던 예물 그거 팔아서 10배로 더 보상해주면 된다. 그러니 돈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말고 이 구간은 하늘이 내려준 구간이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톡톡 다 털어서라도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해라. 입이 닳도록 거론했었던 그 일이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카페 방장이
부동산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애들 돌반지도 없다.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서 은행 이자 몇 푼 안 되니까 주식을 돈이 되는 종목을 주워 담아라. 제발 이때는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카페 방장이 카페 회원님들한테 애들 돌반지까지 주워다가 팔고 중고자동차라도 하다못해 몇백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 돈으로 주식 사놔라. 자동차 갖고 있어봐야 유지비용 나가고 휘발유값 나가니 그 돈이라도 아껴서 주식 사놔라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10년 동안 2100포인트, 2200포인트를 10년 동안 넘어서지 못할 때, 자 한번 볼까요? 10년의 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10년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1800포인트일 때 이때에 전재산을 올인을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거론을 해드렸던 그 이유가 지금 정확히 종합주가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10년 대운이 올 것이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훗날 여러분들은 크게 후회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입이 닳도록 거론을 했었던 그 일의 실체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코스닥은 거의 뭐 90도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00포인트를 지금 넘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코스닥이 최고 고점이 얼마까지 가게 될 것인가. 이전에 버블닷컴이 생겼을 때가 한 2000포인트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맞네요. 예. 자, 2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2900포인트를 지금 주가가 치고 급락을 여태까지 했었죠. 거의 뭐 한 15년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 구간까지 반등권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재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 먼저 가상화폐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저희 카페에서는 뭐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전망.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올 구간입니다. 1월 8일입니다. 1월 8일이면 대충 여기가 1월 8일 정도 되는데요. 자, 강한 반등이 올 구간이다. 자, 그 이전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꺾이고, 자,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꺾이고 그랬었죠. 지난 10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주가라는 게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 종목은 올라가면 코스닥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도 갈 길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달 7월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코스피 종합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 구간입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때 바로 이때죠. 자, 5월달, 6월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 주가가 연일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에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자, 코스닥은 못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올라갈 때마다 때려맞고 밀리고, 자, 올라갈 때마다 때려맞고 밀리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분기점이 형성이 되죠. 요때가 2017년도 약 10월달입니다. 이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이제는 자, 코스피가 연일 1년 동안 뭐 급등을 했잖아요. 해외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만 주가가 1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종합 주가는 올라가는데 코스닥 종목은 계속 급락을 한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번이 마지막 조정장이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손절치지 말고, 돈이 되는 종목은 무조건 주워 담아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바꿔줄 종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종합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코스닥은 하방 압박이고 개별 종목은 우후죽순처럼 막 심하게는 50%, 70%까지 막 급락을 한 종목이 1900개 종목에서 90%가 넘는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저희 카페에서 수익률이 아주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당수 많은 종목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한 종목, 그 종목이 연일 종합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소외가 된 거죠. 종합주가가 급등이 오면서 이렇게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니까 개별 종목은 더 하락합니다. 그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저가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돈이 되는 종목은 무조건 주워 담아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017년도 12월달입니다. 12월달 코스피 종합주가 전망 여기를 보시면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코스피 대전망 3000포인트 설마 4000포인트 이렇게 제가 2017년도 11월 11일 날 말씀드렸고요. 자, 주식계좌 최대 계좌가 최대로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3만 불 시대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는 작년서부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연일 뉴스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설마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시간당 임금이 한 천몇백 원 오른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국민소득은 3만 불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3만 불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이 이야기를 2016년도, 2017년도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라디오를 들으니까, 아니면 언론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내 주머니는 그만큼 돈이 들어왔는가? 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허탈감에 많은 비관을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 낙오되지 않으면, 낙오되면 안 된다. 붉은 태양이 그 길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공표를 올해 초에, 2018년도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에서는 이미 1년 반, 2년 전서부터,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준비해라, 그 혜택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10년의 대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차 저희 카페에서 거론을 해드렸고, 저희 회원님들은 저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 수뇌부들의 생각을 먼저 간파를 하고 1년 반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일부 주식카페 방장이 거론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되었다라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내 주머니에 가진 건 하나도 없다.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혜택을 절대 받을 수가 없죠. 왜? 국민소득 3만 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시간당 인건비가 몇천 원, 천 원, 이천 원 올랐다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러면 국민소득 3만 불의 혜택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부모 세대는 부동산 갖고, 아파트 갖고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왜 가상화폐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국가가 그걸 막느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자,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상당수 그런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다수는요, 저는 속고 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젊은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저랑 연배가 같은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은요, 준비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없어도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해놓고 나는 한 종목만 주워 담는다.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이 되는 종목을 저한테, 자금이 많으신 분은 그냥 다 주워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지난 5년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주식계좌 사상 최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뉴스를 일반인들은 긴가민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조금 아는 분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2017년도는 대한민국 증권가의 한 획을 기록할 일대의 사건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저희 카페에서 건국일의 최대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모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때 2100포인트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150만원을 찍을 때 무슨 소리냐, 삼성전자 이 302만원을 제가 먼저 거론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희 카페 붉은 태양 단 한 명밖에 없다. 대한민국 모든 증권사가 170만원 못 넘어간다, 150만원을 넘어가니까 이번에 160만원을 못 넘어간다, 170만원을 못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미 삼성전자 302만원을 거론을 한 게 바로 작년 초입니다. 삼성전자가 130만원 140만원 할 때 이때에 제가 302만원을 거론한 그 자료가 여기에서 저희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시황 분석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건국일의 최대 신고가 갱신,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 거론을 했던 그 자료가 날짜별로 다 검색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2018년은 코스닥과 코스피 소형주가 대세장이 올 시기입니다. 카페 바닥 회원님은 2018년은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한 해다. 미래를 준비하고 꼭지 목표가를 향해 먼 여정을 떠나는 종목이 다수가 생길 겁니다. 강력 홀딩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바닥줄을 주워 담으십시오. 제가 올해 거론한 부의 이동 1편 2편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이전에 거론한 내 인생에서 절대 오지 않을 대세장 10년 대운이 오는 해입니다. 2018년도서부터 드디어 시작한다 라고 작년 12월 29일 날 말씀드렸고요.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종합주가가 또 한 번에 건국일의 최대 신고가 갱신을 어제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볼까요? 이건 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상화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는 세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런 동영상 올리고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20대 30대가 미국의 달러에 대한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죠. 달러 뭡니까? 따.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을 위시로 해서 전 세계 통화가 한 자리로 묶이고 바로바로 송금이 되고, 뭐 송금이 되는 그런 이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상화폐가 전 세계 통화로 압축될 것이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지금 20대 30대는 그런 이야기에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봤으니까 현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40, 50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현혹이 되면요 똥을 좀 못 가리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많이 살지 못해서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현혹이 돼서 지금 전 재산을 가상화폐에다가 올인을 해놓고 지금 뭐 거의 뭐 70, 80% 이상 많은 뭐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70, 80%가 뭡니까? 원금으로 따지면 100% 다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2,900만 원짜리가 지금 1,1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 원금 다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물렁물렁합니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유시민 씨가 작가가 이야기 했잖아요. 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가상화폐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힘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실세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권력을 내려놓겠습니까? 금융권에서는요, 화폐가 돈입니다. 화폐가 권력이에요. 좋은 뜻에서로 계산을 하면 그 화폐의 기능이라는 게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경제를 촉진시키고 이런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딱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지 우리가 그거를 뭐 통화 안정, 경제 안정, 물가 조절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그거는 책 속에 있는 이론이고요. 안 보이는 권력의 힘이 바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가상화폐가 그 막강한 권력에 도전을 하겠다? 전 세계에? 미쳤나? 그런 전 세계 통화가 하나로 묶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에다가, 무지막지에다가 하게 투자를 할 때에, 힘을 갖고 있는 은행권은 뭐 했습니까? 힘을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대 신고가 갱신이 되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올 때에 여러분들은 가상화폐에 눈이 멀고 미쳐서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한 달에, 두 달에 1000%를 먹고, 3, 4일 만에 100%를 먹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몇 푼 얻어먹고 팔고, 몇 푼 얻어먹고 팔고 그러다가, 이번에 가상화폐가 급락을 하니까, 계속 물타기 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그나마 그 알토란 같은 돈을
70, 80% 이상 다 손실을 보고 지금 속을 끓이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상화폐가 지금 급락을 한 날 코스닥은 급등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상화폐가 코스닥 거래액을 상회했다. 계속 방송에서 나왔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초과했다. 그때의 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 주식에다가 올인 터뜨렸고 코스닥 주식에다가 올인 터뜨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휴지 조각에다가 전 재산 다 틀어 박은 거거든요. 개 중에는 상당수 버는 사람도 있었죠. 상당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한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뭐 8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3000만 원 벌었다, 나는 300% 벌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몇 푼 얻어먹고 그러다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매수 땡겼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물타기하고 또 물타기해서 상당수 그 이전에 번 것까지 오바이트를 다 하고도 지금 손실이 말도 못한다. 여러분들은 눈탱이 당한 겁니다. 세상을 볼 줄 몰라서. 자,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큰 힘은요, 돈이에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돈, 그 권력을 국가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어느 나라든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아, 가상화폐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때 코스닥과 코스피는 지금 한 달 동안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한 달 동안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코스피 전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못하죠.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제가 입이 닳도록 지난 1년 동안에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근거 없는 그런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수 많은 자산은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10년 대운이 온다. 그 모든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가상화폐가 6조 7조의 거래가 되는데, 6조 7조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코스닥은 3조 4조, 적게는 뭐 2조 이렇게 거래될 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가상화폐에서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가상화폐에서 세금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조씩, 100만 원, 200만 원씩, 많게는 1억씩
2억씩 투자를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몇 달 동안에 가상화폐에서 그렇게 거래를 할 때에 그 세금이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 세금이 안 거치는데. 자,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바로 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중에 증권사들, 보험사들,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드는, 금융계를 뒤흔드는 이 은행들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서 거래할 때 그 사람들은 하루에 2조, 3조, 5조씩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먹고 사는 그 은행들은 하루에 몇 조씩 거래되는 증권 거래세를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드는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권의 수장들이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절대. 힘은 누가 셉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고 국민들이 힘이 세졌다? 정신 차리셔야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그 사람들 바지끄랭이 붙잡아 잡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 돈을 챙겨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상화폐에 눈이 멀어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종합주가가 지금 코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자그만치 3000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 이제 바닥 찍고 도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보면 엄청 많이 올랐죠. 그 이전에 과거를 놓고 보면은요. 이게 돈이 얼마나 이게 생기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이제 900포인트인데 3000포인트가 넘어간다면 3000포인트만 따진다라고 해도 종합주가에서 벌써 300%가 넘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600포인트 저희 카페 이때 600포인트 이었을 때 매수를 했으면은요 3000포인트만 잡아도 500%가 넘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에서 500%면은요 개별 종목에서는 웬만한 종목은 다 1000%가 터지는 겁니다. 종합주가가 3000포인트가 올라서 그러면 500%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제 예측대로 이게 30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아도 3000포인트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종합주가에서 500포인트면은요 웬만한 종목은 그냥 다 1000%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가상화폐에 눈이 멀어서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세상을 약삭빠르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살다가 보니 내가 무식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붉은 태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내다보고 저 사람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3만 불을 넘게 지금, 3만 불이 뭡니까? 3만 불을 넘게 벌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그 혜택을 보는데, 가상화폐에 눈이 멀어서 전 재산 다 틀어봤고 이미 전 재산이 80% 90% 이상 깡통이 난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엄청난 시장에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제가 답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주고 가르쳐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내고 회비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 들으면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 새끼 잘났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악플이나 달고 이러니, 가끔마다 제가 이게 내가 이게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가. 그래도 어제는 다행히 제가 좀 이런 속풀이를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힘내십시오 이러고서, 그동안에 방송 듣고 이러신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랬던 분들이 어제 제가 하소연을 좀 했더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악플을 넘어서서 찬성이 뭐 한 몇백 명이 찬성표를 눌러줬고요. 오히려 그 기세에 꺾여서 그동안 나쁘다라고 손깍지를 하던 사람들이 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요, 무료 카페 아닙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물론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막 수백 통씩 옵니다, 하루에.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70% 80%씩 깡통이 난 재산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문자메시지 오는 걸 제가 어떻게, 개인 재산을 두고 제가 손절을 치십시오? 아니면 홀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프로 미만일 때 손절을 치는 겁니다. 지금 70% 80%씩 손실이 났는데 그거로 손절을 치면,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지금 7천만 원을 지금 손절을 치면 7천만 원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거를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이거 손절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손절이 아니라 투매죠. 투매. 포기하고 그냥 정리하는 걸 손절이라고 얘기 안 하고 투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면은요, 자, 국가의 입장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에는
직전 세력이라고 저는 표합니다. 특정 종목을 움직이는 모든 종목에 1900개 종목의 작전 세력은 다 있다. 개 중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작전 세력 말고 그 주식을 끌고 올라가는 작전 세력은 월가, 유럽계 자금, 그리고 국내의 증권사 자금, 금융투자 자금, 금융투자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 회사, 이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전 세력들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가상화폐에다가 연일 방송에다가 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20대 30대가 눈이 멀어서 그쪽에 시선이 다 한꺼번에 쏠릴 때 가상화폐가 없었다면 그 자금이 코스닥 코스피 종목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작전 세력 입장에서 개미가 끼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상화폐를 막 바람을 막 연일 방송으로 때리고 거기서 개미들이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해도 이번 폭락장에 그 사람들 다 죽었다, 거의. 그동안 벌은 거에 왜 이게 통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가상화폐에다가. 처음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니, 불안하다고 하니, 내 재산이 5,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딱 한번 찔러본 겁니다. 찔러봤더니, 이게 올라가네? 하루에 30%도 올라가고, 하루에 20%도 올라가고, 주식보다 더 빨리 올라가네? 그렇게 해서 먹고 팔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5천만 원에서 야 이거 5천만 원 갖고 먹느니 1,000만 원 갖고 먹느니 5천만 원 갖고 이게 100%만 먹어도 1억이 되는데 이 생각에 있는 돈을 처음에는 1,000만 원 배팅하고 없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 배팅하고 300만 원 배팅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몰빵 다 터뜨린 겁니다. 다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가 상당수 50% 70%는 고점에서 다 물렸다. 그나마 덜 물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물타기 하지. 평균 낙가 낮춰야지. 이랬다가 이번에 다 물렸다. 지금은 방법은 손절을 치든가 아니면 올라올 때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리든가 코스닥 코스피 주식시장이 연일 급등을 하는데 그 혜택을 3만 불의 혜택을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무식하니까. 무식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가상화폐 시장 변동폭 큽니다. 덜 먹더라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안전자산에다가 70% 이상 돌려놓고 코스닥 코스피 종목이 이제 10년 대운이 오니 조금 늦게 먹고 조금 덜 먹더라도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자산에다가 70-80% 돌려놓고 나머지 20% 30% 정하고 싶으면 가상화폐에서 하십시오. 막지는 않겠다.
지난 몇달 동안 제가 가상화폐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을 추천하는 카페 방장이 가상화폐 시황 분석을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는 여기에서 눈탱이 당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거를 봐 보셔야지. 네? 막차 타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전 재산 피땀 어려가지고 번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눈탱이 당하고 이 엄청난 시장을 놓치고 여러분들은 돈 놓쳤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지금 넋놓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미 재작년서부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오니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그마치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 10년이다. 내 인생에서 두번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그 엄청난 시장이 온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 안 팔아요. 팔아라 그래도 안 팔아요. 왜? 이제 시작인데? 이제 100%, 200%, 300% 수익인데? 내가 지금 100%, 80%, 60%, 200% 수익이 날 때에 내가 기다린 세월이 지금 1년인데? 이거 왜 팔아? 안 팔아요. 팔라고 그래도. 우리 카페 회원님들 팔라고 그래도 안 팝니다. 왜? 이제 시작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종목이 작년에 왜 그렇게 1년 동안 급락을 했는가? 이 어마어마한 시장 때문에 급락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은행권, 월가, 유럽계 자금. 걔네들이 이 시장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코스피 종목이 막 올라갈 때 코스닥 종목은 1년 내내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카페에서는 전부 다 카페 방장이 손들 쳐라, 손들 쳐라 그럴 때 붉은 태양,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내 실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주워 담아라. 이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게 되면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쌍끌이로 상방을 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시기 왼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찾으면 또안 보여요. 이게 왜안 보이나? 허참. 이게 안 보일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미치겠네. 눈이 나빠서 안 보입니다. 눈이 나빠서. 여기 코스피가 있는데, 아, 참.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 와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 보이나요? 아휴, 카페가 두개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카테고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코스피 종합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주식계좌를 작년에 최대로 개설을 했다 10년이 오는
대운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2017년도 6월달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1편, 2편 부의 이동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세상이 오고,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으로, 그 권역권으로 올라서는 시기가 시작이 됐다. 2017년도 6월 29일 날 1편, 2편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 내다 팔아라. 애들 돌반지 팔아라. 전세 사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주식 사라. 어느 카페 방장이 주식 투자를 추천을 하면서 부동산 담보 맡겨서, 이 구간에는 너희들 인생이 바뀌는 구간이니 은행 이자 그거 몇 푼 안 된다. 앞으로 10년 대운을 준비해라. 부동산 담보 맡기고 주식 올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야기했었던 일이 지금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코스닥 종목이 500포인트가 오른다면 이때 아닙니까? 이때. 자, 대략 600포인트 잡고 3000포인트면 56이 30입니다. 자, 500%가 오르면 개별 종목은요, 웬만한 종목은 다 1000%는 올라간다.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카페의 바닥주,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요 목표가 1000% 예측하는 종목, 이 종목은 종합주가가 더 올라가면은요, 이건 무조건 따블 치면 2000%입니다 이런 대세장이 오는데, 이런 대세장하고 상관없이 바닥을 찍고 턴하면 1000% 예측하는 종목인데, 종합주가가 500포인트고 500%가 올라가면 이 종목은요 1000%가 아니라 2000%, 300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합주가가 5배가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이 5배하고 상관없이 그냥 평상시만 유지가 돼줘도 어차피 이 종목은 1000% 오를 종목인데, 종합주가가 5배 오르면 이거 몇 배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거. 이 엄청난 시장을 여러분들은 가상화폐에 눈이 멀어서 우리 20, 30대에는 모든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 이미 놓쳤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대한 그런 저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시간당 인건비 천몇백 원 올랐다고 여러분들은 3만 불 시대에 절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더 소외된다. 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 생각하세요? 월급 시간당 인건비 몇 푼 올라가면 뭐합니까? 물가가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3만 불의 혜택은 누구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보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겁니다. 부동산 오르는 폭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폭이 5배가 더 넘어요. 부동산 20억짜리가 40억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올라도. 대한민국의 강남 아파트가 20억짜리가 5배 올라가지고 100억 되는 거 봤어요?
안 되잖아.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5배, 여기 지금 5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